안녕하세요. 선백냥입니다. 오늘은 하우스에 피고 있는 미니 장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순차적으로 꽃들이 피어가지고 만개한 상태이고요. 여기도 지금 꽃이 폈는데 초코타고 꽃송이가 겹 모양이 틀린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피어난 아이가 제 눈에 이뻐 보입니다. 여기는 또세 번째 지금 피고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꽃이 피어 있는 게더 이쁜 것 같아요. 작년 봄에 구입해서 그때는 꽃이 있는 상태에서 구입했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그 꽃색보다 지금 상태가 꽃이 더 이쁘게 피었어요. 가을에 저기 월동 시킬 때 그때 가지를 좀 잘라냈어요. 꽃송이가 달려있던 가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 분갈이를 하면서 거름을 조금 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번 이제 물을 공급한 것뿐이 없는데 진짜 이쁘게 잘 피었네요. 이렇게 그래도 소담스럽습니다. 요번에 꽃이 지고 나면 꽃대를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새순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꽃송이가 달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꽃은 가을까지 피니까 그런 과정을 계속 연결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그 꽃이 필때 영양이 모자랄까봐 식물 영양제를 옥션에서 아주 저렴하게 한 10개에 한 640원 정도에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놓고 키우고 있답니다. 이 식물 영양제를 사용하고 나면 얘를 재활용하려고 제가 지금 그동안 몇년 동안 만들어 놨던 깻묵 퇴비로 이용해 가지고 지금 영양액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것도 구입을 한 거예요. 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송이 봐봐요. 꽃송이가 이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참, 제가 잊은 거는 향이 엄청 좋아요. 지금 여기 가온하우스인데도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장미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그 장미의 은은한 향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제일 오늘의 관건은 가을에 꽃이 폈던 줄기를 꽃무우리 밑에 있는 꽃받침 있는 데에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분갈이를 해줍니다. 그러면 봄에 이렇게 이쁜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